근데 안태동 씨는 박지영 씨가 돌아오기 전 계속 의식 불명 상태였네요.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. 여덟 번째 용의자 오풍수. 강남 도곡동 해운제 반찬점 일명 풍숙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죽은 박정 씨와 복잡한 감정 싸움이 있었던 걸로 추측되며 박정 씨 휴대폰 마지막 문자 발신인이기도 합니다. 아버님. 그 사람 지금 어딨냐? 새로운 즐거움 JTBC.